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학도시 대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대전과총의 박윤원 회장님을 만나뵀는데요. 과학기술자들은 전문가적 사명감을 갖고 비록 불편한 진실이라도 명확히 밝혀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은 직접 아와골프라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대전 세종 충남 여성벤처협회의 3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지역의 여성 CEO들의 든든한 동행자 역할을 하고 계신 강경혜 회장님을 모셨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20년간의 교직 생활을 접고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강경혜 회장.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국내 골프 제품의 특성화, 대중화를 이끈 여성 기업가이자 한편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대전 부의장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전 세종 충남 여성벤처협회 제3대 회장에 취임. 여성 기업가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응원하는 뜻깊은 성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세종 충남 여성벤처협회 회장 강경혜입니다. 물론 기업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회장님한테 대한 정보 이런 걸 쭉 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 하셔가지고 좀 뻑긴 합니다. 여성의 몸이라는 건 편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고 이런 일을 하시기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아무튼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 건강을 좀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네. 해봤습니다. 우선 먼저 대전 세종 충남 여성 벤처협회의 회장으로서 아마 최근에 그 큰 일을 하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협회 단독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창조길 대장간 스테이션 V4 원도? 네, 네. 근데 이게 언뜻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잘 안 와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창조길은 원동 구도심이 원래 길이 이름이 이제 창조길입니다. 너무, 그래요? 너무 멋지죠? 거기에 이제 그 주변에 30여 철 장인들이 계세요. 그래서 대장간 이름 옛날에 대장간이고 지금은 철공소. 네, 이 공간은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저희와 그러니까 여변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공간이 사실은 무상임대를 고맙게도 해주셨어요 주인이. 그 주인들이. 네, 주인.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문을 두드렸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다 보니 이 어르신이 주인. 내어줘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약식을 했고 이제 테크노파크 원장님에게 저희가 한층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문화재단의 그 문화 특화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고요. 일단 사업의 일환이구나. 원래는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 재생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았고 이것을 보면서 대장간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전 철이 이렇게 고철에 가까운 철이 아름다운 거를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떴을 때 얼른 신청을 한 겁니다. 공간은 사실 미리 그런 무상임대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사실 V4는 테크노파크에서 이름을 붙인 거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포 V자를 만드는 거고요. 장소를 의미하는 벤, 그 다음에 밸류, 그 다음에 활력을 의미하는 바이탈 투리지, 그 다음에 비전 이렇게 해서 포 V로 이렇게. 근데 어렵잖아.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V4를 진행을 해서 같이. 1, 2, 3, 4층을 쓰고,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놨고 저희가 1층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문화재단도 프로젝트의 주관 주체로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테크노파크가 네. 또 이제 중소기업들 또 도와주는 데니까 네, 많이 가고 또 네. 특히 또 우리 여성 벤처에 협회에 있는 기업가들이 또 참여하면 좋겠다 해서 회장님이 네. 나서서 그걸 같이 하게 됐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동에 있는 철공소, 옛날 말하면 그 철공소, 이렇게 네. 소규모 공간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뭐 이러면서 만들었던 주저도 이루어지고. 예, 예. 그분들이 지금은 장사 잘 안 되는가요? 변화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변화, 그래서 변화가...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 똑같은 고객들, 거의 오래된 고객들 이런 분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실은 메스티지라고 해서 좀 철을 이용한 수공예품 같은 개념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여성 기업인들이니까 이것을 좀 판로를 찾아주고 SNS 홍보도 좀 해드리고 이러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만드는 거에 대한 그 생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쉽지는 않게 진행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계속 커뮤니케이션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네. 좀 거친 작업을 하시다가 네. 이렇게 소규모 공예 비슷한 걸 만드시려니까 좀 쉽지는 않겠네요. 네.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제 또 있어요. 주변에 거기 정동도 있고 예, 그래서 예술가들 그다음에 저희 그다음에 그 장인들 이렇게 해서 사실 합작품으로 따로 좀 시간을 내서 쪼개서 만들어 그러시구나. 보시고 회장님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예술가들과 그 장인들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이해가 됐어요. 네. 창조일 네. 대장간 네. 스테이션 V 포 원도.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작명할 때 일반 시민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스테이션 V4는 좀 빼주셔도 그냥 창조길 대장간까지만 해주셔도 좋을 원동, 것 같습니다. 원동 창조길 대장간 네. 사업 이러면 훨씬 네, 좋겠네요. 네, 네. 근데 단순한 대장간이 아니고 네, 문화예술이 그럼, 가미된 네. 뭐 이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시작한 지 몇 달 되셨죠? 원래 9월에 시작이 되는 거였고요. 저희가 조금 개소식은 좀 늦게 했습니다. 변화가 좀 있나요? 찾아오는 사람들 좀 있고? 일단은 그 공간이요. 창조길 대상관이라는 공간이 무상임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싶어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고 2층은 이미 이제 입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3, 4층은 저희 여성 기업인들도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신청 중이고 아마 이런 것들 승인 과정을 좀 거쳐서 다 곧 전부 차지 그렇구나. 않을까? 그럼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와보지 못했던 이 철공석길, 창조길을 오가시면서 사실 많은 그거 자체도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거기서 네. 제품이 특화된 좋겠다. 제품들이 네. 나오기 시작하면 또 한번 대대적으로 뭐 마케팅을 하셔야 되겠네. 네, 일단 뭐 저희 송년회나 이런 데도 이번에 나온 그 제품들, 작품들 이거를 좀 전시해 놓고 아, 그렇습니까? 네, 경매도 한번 해 볼까 진행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를 계속 해야죠. 좋은 시도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구나. 아무튼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원동 그 쇠락하던 원동 철공소만 있던 그런 창조길이 활성화되고 또 문화예술 거리로 이렇게 변모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큰 일을 또 우리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겠네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함께 예, 하겠지만 네네네. 예. 그리고 지난 9월에 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 부의장으로 취임하셨어요. 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역의 자문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헌법에 나오는 기관인 것 같은데 네. 일반 시민들은 좀 산뜻 말을 안 닿거든요. 잘 네. 모르시죠. 사실 구성에 대해서 한번. 네. 저도 정확하게 모른 건 사실이었고요. 헌법기관이었고 저는 최근에 생긴 기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81년부터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정부 시책이 달라짐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졌겠지만 헌법기관으로 존속한 기간은 꽤 되고 있고요.
이제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게 저도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부의장을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평화 통일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식시켜 주려면 좀 쉽게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거에서 통일이 된다면 어떤 대한민국이 어떤 더 가치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근데 제가 경제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전체 저희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 정치,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들에서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살기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실은 생각할 부분이 통일이 된다면 우리한테 어떤 좋은 점들이 올 것인가라는 그런 홍보, 광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남북한이 이렇게 갈려있기 때문에 우리 사는 여담은 섬 같아요. 그렇죠. 섬이죠. 사실은 위쪽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오랫동안 이렇게 구성돼서 지역에서 또 국가 전체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제 서서히 좀 결실을 맺어서 좋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강경의 부의장님께서도 지역에서 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네, 남북관계도 좋았다 나빴다. 네, 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고 이런 과정. 저희 또 단독으로만 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밑바닥에는 속내를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성 부의장님은 혼자 아세요? 대전에? 그러니까 이게 부의장이라는 건요. 의장님이 대통령이고 부의장 각 시의 시나 도에 한 명씩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17분의 부의장 대전에는 계시고. 대표시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부의장. 네, 네. 그렇고 어깨가 막 좋아지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 전국회의는? 전국회의도 자주 해요. 합니까? 그래서 사실 9월 달에는 서울을 3번 정도 올라갔고요. 그럼 전국에 있는 부의장님 중에 이제 수석 부의장님이 계시가지고 주로 회의를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대통령이 뭐 계속 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럼요. 정세현 부의장님이 수석 부의장님이시고. 네, 수석 부의장님. 아, 그렇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대전을 대표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에도 그러면 그 자문회의 참석하는 대전 지역의 회원들도 좀 있으시겠네요. 위원들. 그러니까 원래 구별로 또 나눠져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섯 개 구 협의 회장님이 계시고요. 협의 지역 협의 회장님들이 계시고. 또 따로 각 구에서 하는 일도 많고 대전시 전체에서 하는 일도 많고 근데 제가 좀 이 일을 하면서 기뻤던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평화를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 일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협조나 협력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을 하면 좀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은 자문회의라고 자문회의라고 했는데 실제 일은 자문이라기보다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운동 같은 그런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문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통일 평화 통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문을 대통령에게 반영해라 하는 자문의 역할. 대전 세종 충남 여성 벤처협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3대 회장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원래 회장님 성격은 혼자 여행도 다니기 좋아하시고 사색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주로 이제 혼자 뭔가 생각하고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모양인데 이 회장 자리를 맡으면은 조직의 리더잖아요.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많이 변하신 거 아니에요? 회장 맡으면서.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변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사실 여행도 혼자 다녔고 출장도 혼자 다니는 걸 사실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통역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다 주위에서 반대하더라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출장은 이제 같이 가는데 이제 회장을 하다 보니까 기관장님들도 만나야 되고 단체장님들도 그렇죠. 계속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고 사실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을 뵙는 것들을 수단 돼가시고 적응해가시고 근데 아직도 좀 어렵기는 합니다. 여성벤처협회 네. 회원들이 네. 회장님한테 어느 기관에 가서 이런 얘기 좀 해라 막 쪼고 막 그러시지 않아요? 뭐 갔다 와라 이러면 가셔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을 것 같아. 쉽지는 않죠. 그리고 사실 여성 기업인들이 제가 와서 참 존경하게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회장을 제 성격에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는 여성 기업인들한테 이런 여성 벤처협회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사실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맹렬히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1대 회장님하고 2대 회장님도 여전히 많이 도와주시겠죠? 네네, 그렇죠.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하고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래요. 아마 여성벤처협회 회원님들이 지금 보니까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대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는데 벌써 다른 사람들한테 뭐랄까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회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정을 지켜야지 무슨 기업을 한다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물론 그것은 이제 근대 사회에 지나면서 현대는 완전히 변했죠.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는 사람 편견인데 여성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건 여전히 그렇게 쉽진 않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은 사실 저희하고는 좀 다르고요. 저희 때 이제 어려운 부분은 그런 거겠죠. 열심히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슬럼프가 항상 있거든요. 그렇겠지. 모든 사업에는. 그럴 때 가장이라면 주변에서 협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도와줘야지. 근데 여성 주부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왜 그렇게 돈도 안 되고 이런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해? 그만두면 어때? 이런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가족 사이에서도 나오는 그렇겠죠. 그런 것이 어렵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여성 기업으로 해봤을 때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저는 사실 크게 불만은 사업을 하면서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저기 국가나 뭐 지자체에서도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오히려 남성 대표들한테 보면 불리한 이런 제도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리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 기업 같은 거 얘기하시면 사실 저도 제가 여성이지만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왜 여성 기업이어야 돼?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제가 와서 실질적인 거를 보니까 경제단체장도 여성 이 붙는 두 명만 단체장이고요. 나머지는 다 남성이십니다. 네. 그리고 현재 여성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여성들이 지금 왜 이 노령화 뭐 이런 것들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려웠거든요. 분명히. 근데 여성들을 일하게 만들려면 여성들이 좀 달라요. 남성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게 특화된 어떤 지원은 그렇구나. 필요하겠다. 이게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누나가 열심히 일하는데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인구가 정체되거나 아니면 좀 줄을 수 있는데 여성의 생산 노동력 어떻게 보면은 좀 묵혀뒀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그것도 바람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협회는 언제 창립됐죠? 여성벤처협회는? 사실 서울 한국여성벤처협회는 20년이 됐고요. 대전은
2009년, 그러니까 10년이 10년 됐네요. 된 겁니다. 멋있고. 회원은 지금 몇 분이나 돼요? 회원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예상하셨겠지만 뭐 여성 벤처협회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비공식적인 회원 수는 한 100명이 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등록하고 활동하시는 분? 예, 많이 하시는 분이 60분 정도 됩니다. 아까 보통 그 전체 기업 중에 여성이 대표를 맡는 기업이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2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 들어보니까 20%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런 생각을 언뜻 했는데 아, 그중에서도 이제 벤처라고 인증받지 않는 회사도 좀 있는 것 같고 많죠. 그래서 이제 합해서 이제 벤처협회라고 하는 데로 들어오려면 그런 일정한 자격이 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원래 서울 보내는 좀 크니까요. 정식으로 벤처협회가 아니면 가입 조체가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대전은 사실 여성 벤처 기업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사실 벤처 정신을 가지고 오면 된다는 기본적인 바탕을 조금 깔고 문호를 개방했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기업이 벤처 기업에 들어갈 근데 정말 제가 회원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장원 하면 정말 벤처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거기서 커트하는 기술, 그 다음에 포머라고 하는 그런 약 이런 개발들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벤처 정신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 일에 대해서 깊이 파고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협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회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마 우리 강 회장님이 벤처 정신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주로 여성이 대표로 있는 이 지역의 기업들은 어떤 일에 주로 많이 종사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회장은 공부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 일들을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성 기업들로서 지금 사실은 오래된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제조업이 많은 제조업보다 지식 IT 서비스 쪽이 조금 더 IT.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현대 뭐 조금 뭐 4차 혁명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4차 산업혁명 그쪽에 좀 가깝기도 하고요. 또 고용 인력도 오히려 제조가 지금은 좀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기니까 그런 쪽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정보통신계통업은 4차 산업 관련 산업 쪽으로 아니면은 지식서비스 교육이나 지식서비스. 뭐 이런 쪽도 많이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같은 데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특성상 섬세하고 그렇죠. 이렇게 설득하고 하는데 유리하니까 좋을 수 있겠네요. 이제는 직접 경영하시는 아와골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원래 잠재적으로 이 벤처 정신이라고 하는 모험에 대한 DNA가 내재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없고 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시는 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연금도 다 보장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시고 나오셔가지고 직접 가업인지 아니면 이렇게 이어받으셔가지고 일을 참여하시겠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정된 직업을 그만두고 사실은 제가 그 교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사실은 교사이기를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우연한 집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서울로 학교를 꼭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공주사대를 간 거였고 또 역시 사업이 계속 집안에서 했던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 교직을 갔는데 아이들은 되게 좋았지만 이게 나하고 맞는가라는 의문은 가지면서 그게 꽤 세월이 흘렀었고 그 사이에 저희 집안에서 했던 사업은 계속 좀 어려운 반복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저한테
지방에서 맡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사실은 상태 등록 같은 거를 네 앞으로 해볼까? 강경이 앞으로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봤어요. 첫 번째는 지금 교직에 오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다. 맞죠. 그것도 사실 10% 정도는 됐었어요. 그러면 후배들한테 나는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게 맞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직은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없지만 사업을 하면 잘 해서 대대로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당장 제가 뭔가를 만들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좀 행복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사실은 없었어요. 사실 뭐 교육자도 네. 저도 그런 사람인데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그 가치와 이런 또 새로운 창업을 하고 이렇게 뭐 기업을 하는 가치 물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죠. 네. 이쪽을 선택하셨다 그 말씀이네. 그렇구나. 그러면 부모님이 강력하게 권하신 거예요? 아니요. 다 저희 판단이었고 아. 네, 사실은 해보는 게 어떠냐 했을 때 네, 뭐 자금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면서 다 털어서 퇴직하고 그때 마침 또 좀 뭐 팔 그 아파트도 있어서 좀 팔고 해서 네. 정말 과감한 모험이셨구나. 그런데 네, 아화골프라고 하는 이름이 네. 어떻게 해서 창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자 화팔 화자예요. 그래서 뭔가 골프 치하고 클럽하고 골퍼하고 어떤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채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처음에 이름을 붙여준 거고 이거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아화 뭐 야화 이화 막 이렇게 어렵다 혹은 일본식 이름 같기도 하다 그랬는데 전 창업하신 분이 사실은 지켰으면 좋겠다 해서 네, 그러시구나. 부부가 같이 하신다는 뭐 말씀이셨어요? 사실은 제가 1년 전에 먼저 나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게 사실 만들고 조립도 직접 해야 되고 피팅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있지 않으면 같이 어렵겠다 싶어서 밤 11시에 둘이 그럼 그만두고 나도 할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단 5분 만에 결정이 돼서 그만두고 뭐든지 역시. 선택은 아주 단호하게 하시는구나 순간 네, 네. 오랫동안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죠. 뭐 그렇게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경영하시면서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어려운 일도 좀 있으셨다는 말씀이 들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하는 과정을 잠깐 왜 어려우셨나부터 한번 저 때는 사실 뭐 작은 문제는 좀 있었겠지만 저는 최소한 그 리스크를 적게 움직이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국가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인데 저가 할 때는 그런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저 전에 강경서 사장님 때는 모험정신이 너무 강하셨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LED도 또 시작했고 아이디어가 많다 보니까 계속 사업에 대한 다른 사업을 막 벌리셨어요. 이거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결국 저한테 콜한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좀 자금력과 여러 가지 문제를 네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들어온 거고 그 기억을 일으키신 분은 친척이세요? 저희 친오라버니고요. 오라버니요. 처음에 70년대, 60년대 아마 제가 후반부에 일본 유학을 가서 처음 왔다 갔다 하면서 골프를 일본 골프를 접하게 돼서 배경이 있으셨구나. 네.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동생이 좀 와서 도와주고 맡아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권하셨고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주문에 의한 제품 만드는 것 같아요. 대량 생산이 아니고. 양산된 제품도 팝니다. 팔고 이제 저희가 가장 좋은 시스템은 뭐냐면 저희가 여기서 어차피 만들어서 조립하고 피팅을 하잖아요. 그럼 미리 고객이 얘기해 주시면 만들 때부터 피팅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헤드 무게를 혹은 헤드의 각도를 처음 생각할 때부터 이 피팅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 힘은 좋은데 큰 스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헤드를 무겁게.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헤드를 만들 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가장 예민한데 사실 2g만 차이 나도 밸런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만들 때부터 210g 가까이부터 190g이 안 되게 조절합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피팅할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헤드를 만들 때부터 보완해서 모든 운동기구가 다 같을 거예요. 뭐 탁구채도 그렇고 테니스채도 그렇고 야구 뭐 배터도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럼 뭔가 사람마다 운동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죠. 골프도 또 예민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주니어부터 피팅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요새 어르신들 저희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얀디는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만들어 줄래? 해서 시작된 게 파크 골프였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시면서 골프를 치기 어려우니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줘 해서 고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대전에 보니까 천변에 네 맞습니다. 그 파크 골프라고 하는 운동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랬습니까? 한국에서. 네. 그러시고 아주 힘 안 들이고 재밌고 또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건강해졌다는 분들이 사실 많아서 저도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그쪽으로. 그 파크골프도 전국적인 뭐 대회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재밌어 하셔가지고 그거를 여행 상품으로 만들어서 같이 여행하면서 움직이시기도 하세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미래사회의 경쟁력은 그 아이덴티티, 스토리, 디자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표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아와골프가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것 같아요. 아니요,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충분해가지고 맞춰준다는 그런 것,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른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대표님의 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에 미술을 하셨다면서요. 미술을 전공하셔가지고 골프용품 디자인에 참여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또 잘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한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 분명히 도움이 되시죠. 미술에서 하시던 그 바탕이 골프용품 디자인에 도움이 되기는 한데 이제 저는 순수 미술 쪽을 하다 보니까 제품은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제품 디자인은? 네. 그리고 이제 브랜드에 따라 또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튀지 않는 좀 오래가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좋아하고요. 또 고객에 따라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도 하여튼 CEO가 디자인에 대한 또 미술 그 뭐 색감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해봤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폐업하는 회사도 많고. 아, 진짜. 그런데 가슴 아파요, 사실. 저도 사업을. 그런 가운데 또 여성이 대표를 하면서 기업을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어떠신가요? 아워골프뿐만 아니고 다른 여성 기업인들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은 정부가 어떻게 지원도 해줘야 되겠지만은. 사실 정부 지원은 굉장히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이제 편중돼서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여성 기업들도 다. 지금 사실 저희가 자금 문제도 어렵고요. 마케팅 쪽에 기존 전통 기업들은 그걸 참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생 기업은 오히려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많이 받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거에 대한 저희하고는 좀 달라요. 컴퓨터 원주민이라고 하죠. 이 그렇죠. 친구들은.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쪽에 저희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여성 기업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해서 계속 그런 교육을 받고 이런 타개를 해야 되죠.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어서 이런 때 열심히 배워서 그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분명히 어렵습니다. 폐업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여성 벤처 기업으로만 볼 때는 저희는 생계형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은 1인 기업도 있고 한데요. 사실 생계형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이걸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여성 기업들이 많아서 이제 당장은 폐업을 하고 이런 분은 저희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피부에서 느끼는 건 사실 큰데 뭐 세계적으로 다 어렵다고 하니 네, 헤쳐나가야죠.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대전 세종 충남 여성벤처협회에서도 뭐 교육도 시키고 또 포럼도 열어서 이렇게 또 뭐 지식도 전달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 살아가기? 네, 일반인도 어려운데 하여튼 뭐 기업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빨리 적응해야 되겠죠. 이런 포럼도 준비하셨다고 하던데. 그 페리저트 포럼이라고 해서 전 회장인 그 송은숙 회장님하고 김용희 회장님이 만들어 놓은 포럼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여성 벤처협회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이 포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지 않은 기업들을 모시고 이렇게 훌륭한 포럼을 해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사실 혼자 가서요. 혼자 거의 반년, 6개월 정도를 거의 혼자 가면서 그 포럼 때문에 사실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포럼에서 얻은 게 많으니 여기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내가 꼭 나가서 참여라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의 1, 2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여성벤처협회의 행사에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배워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커가고 하는 기업들을 제가 봤어요. 여성벤처협회에서 많이 배워서 선배 기업 혹은 뭐 차를 마시면서 한마디 들은 것들이 나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그 조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아, 참 중요한 협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벤처협회의 회장을 맡게 되는 그 계기이기도 했어요. 이 미래 프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네. 회장단에서 눈여겨봐서 추천이 됐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방송을 듣는 여성 기업인들 빨리 여성벤처협회에 가입해서 이 포럼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리고 글쎄. 이게 카이스트에서 또 내공학 박사님이신 이광현 박사님이 또 카이스트하고 같이 하십니까? 같이라기보다 이분이 그 먼저 회장님 김용희 회장님 멘토로서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서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강사들이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강의는 얼마나 어려울까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기업인들과 잘 풀어서 연결해서 대부분이
교수님도 이렇게 잘 어려운 걸 아주 쉽게 잘 네, 설명해 네, 주시고 그래서 뇌공학도 굉장히 말만 들어도 어렵지 그렇군요. 않나요? 근데 그걸 참 편하게 들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하여튼 이 방송 듣는 여성 기업인들 지금 말씀 듣고서 꼭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뭐. 저는 뭐 정확히 잘 모르는데 크라우드 펀딩에 의해서 또 뭐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러는 게 그러는 데 대한 우리 여성 벤처 협회에서도 또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크라우드 펀딩 이 잘 네, 네. 모르겠어요. 뭘까요? 지금 사실은 그 SNS도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크라우드 펀딩도 많이 하는 걸 책 내시는 분들도 크라우드 펀딩도 또 하시는 그, 것도 같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공모하는 거예요? 자금을? 크라우드 자체가 그런 형태고 예, 거기다 올려놓고? 네, 올려놓고 나 이런 거 한다? 네, 돈 낼 사람 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혹은 그런 것들을 멘토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떤 방식으로?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뭐 이런 게 많아서 사실은 그런 쪽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하는 창업, 이건 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창업.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협회에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해서 창업하고 뭐 이렇게 성공한 사례도 있나요? 협회에서는 제가 현재까지는 특별한 기억을 못 봤고요. 그 새로 창업하는 젊은 친구들이 몇 개 있습니까?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서 시제품을 판매도 하고 그 자금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바로 그럼 이런 여성 벤처협회 들어와야 되겠네. 그렇죠. 좋죠. 네.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아, 참 훌륭한 일을 하신다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느꼈던 것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 또 우리나라에 이주해 오는 다문화 가정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여성들 많잖아요. 예,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실천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네. 앞으로 나아갈 내년이나 이렇게 여성 계획 중이고 계속 주단. 교류는 하고 있고요. 사실 여성 기업이라는 게 또 좋은 점이 그런 겁니다. 아무래도 여성 친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고용을 할 때 여성에게 더 끌립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신감도 사실 굉장히 떨어져 있고 뭐 이런데 그거는 사실 교육이나 그다음에 기업에서 어떤 소통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조금 천천히 적응된다 뿐이지.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배울 것이 많은데 이동률이 좀 많고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제가 취업을 시켜보니 이분들은 일하는 것 자체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저희 회사에도 있고 벤처협회도 한 분을 이제 과장님 채용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내가 미안한 것 같다고 했더니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에서 이런 분들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럼 대만족이에요. 예, 예. 그리고 사실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 여성 벤처협회가 있는데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다문화 가족의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 여성분들을 각국에 그 어느 수출을 할 수 있는 소규모라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점으로 이 여성들을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그런 솔루션 만들고 있는 대표님도 계세요. 기꺼이 가능하죠. 네네,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한국에서는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하고 기업 본국에는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고 같이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보자 하고 실제로 굉장히 기쁜 일일 것 같은 생각이 모국에 다 친척들이 있으니까 네, 다 있죠. 연결이 되죠. 예, 예.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그냥 단순 노동을 고용을 시킬 게 아니라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교육을 시켜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교육을 시켜서 창업하는 거 못지않게 같은 작은 기업들의 뭐 고용도 하고 혹은 따로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우선 여성 벤처부터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지면 시도를 해보자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고 실천해야죠. 네. 여성 벤처 협회 혼자 하기 힘들면 지자체에서도 이건 기꺼이 네. 강력하게 도와줘야 될 이런 일이네요. 일단 버려놔야 이제 도와줄 그렇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대안도 만들고 계획도 세워서. 네. 여성이 그렇죠.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가 대개 이제 결혼해서 뭐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양육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느 정도 기반이 됐을 때 다시 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나라 일에 온 여성들이 단순 노동뿐만 아니고 그렇게 기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기여도 하고 네. 월급도 좀 더 많이 받고 대우도 좀 더 잘 받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앞으로 크게 이렇게 잘 정착돼서 됐으면 좋겠네요. 기대가 크네요. 교수님도 도와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도와주겠습니다. 이제 하여튼 대전 세종 충남 여성 벤처 협회로 취임하신 지 뭐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네.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임기가 몇 년이시죠? 2년입니다. 짧네. 네, 짧습니다. 임기 내에 내가 크게 이러이러한 일들은 꼭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하나만 지적하면 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강의 사업 구상, 그 다음에 꼭 하나 하고 싶은 거,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여성 벤처 협회는 여성 기업가들이 이곳에 와서 정보를 얻고 네트워킹도 좀 네트워킹, 하고 네. 이런 공간이어서 진짜 어떤 브리지 역할을 해주는 협회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대전에 50년 이상을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정동의 거리 아직도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원동 못지않게 여성 문제 여기 대형동도 마찬가지. 여성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포괄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게 오픈되어서 밝은 곳에서 여성 기업인들이 그곳에 가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여성 기업인들이 조금 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발판도 여성 벤처협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고요. 이게 저때 다 반드시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그 기반이라도 만들어서 다음 회장님한테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저희 희망이고요. 단 한 기업이라도 도움이 줄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려고 단 한 기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으면 좋겠죠. 아까 좋겠죠. 말씀하신 그 경력 단절 여성들 지원 프로그램하고 이주혜원 여성 다문화 가정 이루고 있는 여성들 그분들 도와주는 일도 꼭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역할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또 하고 싶은 일? 뭐. 저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제 평화통일이라는 거는 짧은 기간에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후손들,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좀 환경적인 문제.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물려주는 그렇죠. 거. 또 한 가지는 평화통일입니다. 사실 저도 겪지는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겪은 그 전쟁의 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일본의 대응을 강력하게 할 수 있고 미국에도 우리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목소리 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통일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게 국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평화 통일의 방법들, 우리는 모두 같이 염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자문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전파시켜. 요새 자문위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남성분들이 많았고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 대대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까? 여성 인원이 40%가 넘고요. 그다음에 청년 의원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 평화 통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젊어졌고, 사실 어머니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엄마가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으면 아이들을 그렇게 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자식들한테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가정 내에서 네 가정 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성들이 여기에 더 많이 포진되게 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러네요. 저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나이 드신 분들 남자들은 자식들과 소통이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뭐 남편이 아들하고 더 잘 논기도 네. 하긴 하는데 소통도 잘 되고 예전에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부인들이 아내들이 여성들이 교육 그 자녀들하고 소통하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훨씬 더 용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해보네. 그래요. 장시간 말씀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다 또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다 하는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성격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그 여성으로서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또 혹은 엄마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나고 한다면 자식들은 그런 여성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태해지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 온 가족은 같이 화합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렇다고 보면 나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들이요 뛰어나서 어렵지만 네, 어렵지만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갖고 사회에 기여도 하는 그런 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하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여성가족부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을 대전시의 관리하에 그리고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수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대전의 가족의 변화에 따라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 왔고요. 예, 그 시점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전의 가족의 변화를 좀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가족센터로서 기능할 것인지를 우리 센터에서 이런 다양한 가족들을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제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